지난 3월 국내 시장에 출시된 기아 자동차의 4세대 신형 소렌토 MQ4 일부 모델에서 전기장치 결함이 발견되어 무상 수리가 실시된다. 해당 모델은 국내 판매된 물량의 약 64.4%를 차지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아차에서 제작 및 판매한 4세대 소렌토의 일부 모델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이번 신형 소렌토의 무상 수리 내용은 총 5가지로 먼저 특정 온도 조건에서 멀티펑션 스위치 내부 소자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후진 기어 작동 시 주타 보조선 떨림 현상이 발견됐다. 또한 전자식 변속 레버는 특정 조건에서 시동을 걸면 통신 오류가 발생하고 변속 레버 경고 문구가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형 소렌토에 장착된 우측방 레이더에서는 송수신 칩이 간헐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후측방 레이더 경고등이 점등되는 현상 또한 발견됐다. 이 밖에도 오버헤드 콘솔 램프의 저항 소자 전압 강화로 인해 퍼스널 램프 연동 오류와 이로 인한 리얼 램프 미전 등 현상이 나타났다. 끝으로 기아차의 텔레매틱스 서비스 우보이 원격 조정 앱에서 간헐적 통신 오류가 발생해 열선 시트를 작동하더라도 표시되지 않는 현상 등이 확인됐다. 기아차는 내년 4월 28일까지 이번 무상수리 대상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PCB 기판 교환, 시트 히터 이슈 교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 3세대 출시 이후 지난 3월 6년 만에 국내 시장에 새롭게 출시된 4세대 신형 소렌토는 디젤 사양이 3월과 4월 각각 1,821대, 7,594대가 판매되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497대, 1,669대 등록되는 등 총 11,581대의 판매고를 기록 중이다.